이론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과 같은 결합 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오른 것은 차변 자산의 증가, 대변 부채의 증가. 자, 거래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1번. 건물을 2년간 임차하고 임차 보증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 회계 처리가 차변의 임차 보증금, 대변의 현금으로 됩니다. 임차 보증금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 현금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죠. 보증금, 임차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므로 채권이고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답이 될수 없네요. 2번, 매장의 유리창을 교체하고 대금 15만 원을 올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유리창 교체 가로의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거든요. 유리창을 교체하고 비용 처리하라면 이제 수선비로 처리가 됩니다. 수선비, 올말에 지급하기로 하다는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자, 수선비가 비용이므로 비용의 발생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 차입금 6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의 현금이죠. 차변에는 차입금,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차변에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답이 될수 없습니다. 정답 그럼 4번이겠네요. 영업용 차량을 1천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하다.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 운반구,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12개월 무이자 할부는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말이죠. 12개월에 나누어서, 예. 그래서 미지급금이죠. 사업 물건이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예, 부채 증가. 정답 4번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가수금.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지출이니까 가수금이 아니고 가지급금이죠? 가수금은 알수 없는 돈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쓰는 거잖아요. 예. 가지급금은 돈은 나갔는데 그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때 쓰는 것이므로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입니다. 3번. 다음 거래에 대한 잘못된 분계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거래. 본사 건물에 대한 냉난방장치를 설치하고 대금 2천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맞아요. 냉난방장치를 설치하면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거든요. 자산 처리하라고 돼 있죠.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발생되는 지출로서 그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 즉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건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건물로 안 하고 비용, 수선비로 했네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건물은 자산인데 자산 처리 안 했으므로 자산이 적게 잡히고 수선비는 비용인데 비용 처리했으므로 비용이 크게 잡히죠. 그래서 자산은 과소, 비용은 과대 이렇게 되고 비용이 과대되면 보기 나온 대로 써보면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예. 과소가 되죠. 적게 잡히고 당기 순이익이 줄어드니까 자본도 어떻게 돼요? 예. 과소죠. 이렇게.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잖아요. 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순 매출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 순 매출액의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총 매출액에서요. 매출하고 반품 받은 거 매출 환입 빼고 그다음에 물건의 하자로 애누리 해준 거 매출 애누리 빼고 그다음에 대금을 빨리 갚아서 깎아준 거 매출 할인 이세 개를 뺀걸 순매출액이라고 그래요. 순매출액 그 지문에 따라서 그래서 풀면 매출 환입하고 매출 애누리만 빼고 이 매출 운반비는 매출액에서 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판관비 처리하잖아요. 판관비 즉 운반비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15,000원만 뺄수 있어요. 50만 원에서 15,000원을 빼면
4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5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1번.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다. 2번. 물리적 형태가 있다. 3번. 1년을 초과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4번.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등이 있다. 정답 1번이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면 이건 재고 자산입니다. 유형 자산은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예요. 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영업의 비용만으로 묶은 것은 영업의 비용. 예. 계정 과목만 잘 알면 되겠네요. 기억. 여비 교통비는 판관비입니다. 판관비는 영업 비용이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이 맞아요. 예. 영업의 비용. 영업의 예. 그 다음에 기부금도 영업외 비용이 맞습니다. 예. 접대비 판관비입니다. 퇴직급여도 판관비고 개발비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인데요. 이게 무형자산이죠. 그러면 니은 디귿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좀 암기해 두시라고 그랬죠? 뭐 그래서 뭐 이거 주문만 한 거, 계약만 한 거, 그 다음에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거, 그 다음에 직원 채용만 한 거 좀 많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약속한 거 뭐 이런 거 등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8번 보겠습니다. 결산 정리 사항 중 비용의 발생과 관련 있는 내용은 비용의 발생. 미지급 비용이죠. 예. 미지급 비용. 미지급이 들어가고 비용 계정이 들어간 거 예, 4번이 됩니다. 근데 이거 설명 한번 드렸는데요. 예. 다시 한번 해보면 미수 수익. 수익의 발생. 미지급 비용. 비용의 발생. 선수 수익. 수익의 이연. 성급 비용, 비용의 이연입니다. 예,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입니다. 9번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취득시에 발생되는 걸 포함시키라고 그랬어요. 취득시에, 그래서 취득시, 매입시, 구입시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정답이 돼요.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거는 따라서 3번이 되겠네요. 보유 중에 감가상각하는 거는 비용 처리해야 돼요. 감가상각비로.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인출금 계정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되지 않는 것은. 자, 인출금은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회사에 있는 돈이나 물건 등을 가져간 걸 말하죠. 그 가져갔을 때 차변, 그 가져오면 대변. 그래서 차변, 대변 어느 쪽에도 기입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출금은 보고서에 표시하지 않아야 돼요. 결산 시에. 그래서 인출금 계정은 결산 시에 자본금으로 대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 계정이라고 그래요. 2번 틀렸네요. 임시 계정이 아닌 그랬으니까. 3번 인출금 계정은 기말에 자본금 계정 대체된다. 맞고요. 4번도 예, 맞죠. 다음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리 담당자는 현금 시제액이 장부 잔액보다 3만 원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서 현금 과부족 계정을 이용하여 차이를 조정하였다. 이거 많을 때니까 이 대변에다가 써서 조정하죠. 예. 그 후 현금 불일치의 원인이 임대료 수입에 기장 누락이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불일치가 발견되면 그 시점에서 현금 과부족 계정 불일치의 원인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서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한 거는 그 계정 과목, 원인이 밝혀진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발견됐으니까 대체돼야 되고요. 현금 과부족 대변에다 써놨으니까 그걸 차변으로 옮기고 그거 임대로 받은 거니까 임대로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현금이 과잉 상태일 때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요. 그 옹이 밝혀지면 현금 과부족 없애야 되니까 이거 차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말 자산과 기말 부채의 일부분이다. 기,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정과목과 금액이 틀린 것은? 네,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씩 봐야 되겠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볼게요. 예. 자기합수표 현금이죠. 자, 그 다음에 당좌예금 이것도 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그 다음 예금 현금성 자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고 따라서 이 두 개가 여기에 속하는 거니까 35만원 이거 틀렸네요. 예. 35만원 정답이 되겠어요. 예.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말하거든요. 이해하고 예. 맞고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예치금보험을 말해요. 맞죠? 당좌자산 계정은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자기합수표 현금이니까 예. 그 다음에 받으러움 그 다음에 당좌예금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현금의 현금성 자산하고 매출 채권을 이렇게 합친 거 85만원 맞게 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 결산 후 차기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차기로 이월되는 거를 외우면 돼요. 자산, 부채, 자본만이 차기로 이월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걸 고르면 되니까 정답은 3번이죠.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영업비용.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12월 상품 재고장이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총평균법을 사용할 경우 12월에 매출총이익은? 자, 매출총이익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매출총이익입니다. 매출원가는 이제 팔려나간 원가를 말하는 거고 이 원가는 단가고요. 그 단가 계산 방법에 총평균법을 쓴다고 그랬네요. 예. 이 총평균법은 전체 총매입액 기초코 포함입니다. 기초코 있다면 예. 그래서 전체 총수량이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평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출 이렇게 됐네요. 예. 이렇게 곱하기가 돼가지고 금액이 써져 있으니까 계산하기 편해요. 이거 하면은 52,500원 하니까 105,000원 이렇게 돼요. 예, 그 금액이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예, 계산해 놨어요. 빨리 하라고. 이제 팔려나간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예, 팔려나간 거는 보시면 매출액 쪽에 500개 팔았다는 걸 알 수 있죠. 500개 팔았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선입선출법이라면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는 거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파는 건데 총평균법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체 총평균을 내가지고요. 예, 가지고 있는 거에 총평균을 내서 기말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총평균을 내서 그 중에서 팔려나간 거 그 총평균을 내면 그 총평균의 단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단가로 쓰는 겁니다. 원가로. 그 평균을 원가로 써서 단가로 써서 팔려나간 개수만큼 곱해가지고 매출원가 처리하고 남아있는 것을 기말 재고로 처리하는 겁니다. 전체 총평균을 내야 되므로 예. 자, 전체 금액이 있으니까요. 기초권 만원 더하기 5만원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이렇게요. 예. 더하기 2, 5, 6, 7, 8 8만원이죠. 개수 100개, 500개, 200개, 800원이죠? 800개죠? 네. 이렇게 하면, 네. 6, 7, 8. 그러면 하나당 100원으로 처리해서 원가 처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매출 원가는, 팔려나간 거는, 네. 500개 팔았으니까, 800개 중에서 300개는 남아있고, 남아있는 거는 지금 팔린 걸 찾는 거니까, 팔린 거는 500개 곱하기 100으로, 남아있는 거는 300개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팔려나간 거 계산하기 위해서, 예. 계산하면 이거 얼마요? 5만원 되네. 5만원 팔려나간 원가 5만원 10만 5천원에서 5만원 빼면 5만 5천원 이렇게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아, 재고액을 구하라고 그러면 그 재고액은 네, 300개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돼요. 15번 보겠습니다. 상품 외 매매 거래 시에 발생하는 계정 과목 상품 외 매매 거래를 상품 매매 거래를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라고 그럽니다.
다운 계정이 채권 채무입니다. 상품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 상품이 아닌 거 팔면 미수금. 그다음에 상품을 사오면 외상 매입금, 상품이 아닌 거 사오면 미지급금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상품 팔면 받으러움, 상품이 아닌 거 팔고 어음 받으면 미수금. 그다음에 상품을 사고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 상품이 아닌 걸 사오고 어음 발행하면 미지급금. 그래서 상품이 아닌 거래에 쓰는 계정 과목은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이거든요. 보기에서 2번 하나 있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